늑대 울음소리가 나는 폐가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혹시 개 있는지 아세요? 개?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개가 고래이만 해요. 작년인가 언제 그 집 개가 뛰어나와가지고 홍수방 살았을 때 저기 염소 물어주겠잖아. 어? 집 뛰면은 울어. 울기는 해지만 정해. 개를 잡아가지고 그냥 고래이 밥을 놔줘야지. 아유, 근데 믿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무서워, 개가. 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 개 소리가. 우 이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 마리다 보니까 하울링을 한번 시작하면 대단해. 막 승질이 나서 개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막 난리 났었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고. 무엇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한 건지 가까워질수록 녀석들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데요.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맞을까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인 것 같은데 그 안을 못 보게 하려는 듯 높게 만든 다음 들여다보지 마세요. 외부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한 무서운 경고판까지. 대체 이 집의 정체는 뭘까요? 사람은 없고 개들만 보이는데 진짜 무섭다. 갑자기 개들이 울음을 멈추고 누군가가 집 앞에 서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제작진인데요. 네. 잠깐 혹시 얘기 좀 나눠주셔도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살고 계신 건 맞죠? 아, 네, 맞아요. 네.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아, 너희 이렇게 순한 개들이었어? 여긴 무슨 일로? 전 애들 엄마랍니다. 이 사람들! 이거 왜 찍는 건데요? 어? 내가 아빠니까 나랑 얘기해요. 전 딸인데 제가 좀 예민하니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 막내 아들이고요. 방송 나오는 거예요? 저... 묶여있던 아이들의 목줄을 풀어주는데 새사슬 목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좁은 견사에 있던 하림이까지 나와라 얼른. 보통 애들을 목줄을 잘 채우시나 보네요. 아, 네, 제가 외출할 때는 네, 목줄을 채우고 나갑니다. 이 목줄은 시행착오를 겪고 점점 굵어진 거라는데요. 흔히 볼 수 없는 완전히 이렇게 새사슬로 된 목줄이던데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일반 목줄로 하니까 얘네들이 다 끊어버리고 탈출을 해요. 아, 탈출을 한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줄을 네, 저렇게 하게 됐습니다. 탈출하는 장소는 뒷마당. 주로 이제 이런 데 담벼락 밑으로 탈출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땅 파고 밑으로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지금도 보시면은 저기 고추 지지대로 다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탈출해서 옆마을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흑염소랑 이제 닭이랑 이렇게 잡아 죽여가지고 이제 보상을 많이 해준 적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뭐 토탈 합치면 한 1,500은 될 거고. 네. 그러니 새사슬 목줄로 묶어둘 수밖에 없겠네요. 보호자가 있을 땐 풀어주고요. 이웃들이 싫어해서 점점 더 집에서만 갇혀 지내다 보니 몸단장할 일 없고요. 집에 찾아올 손님이 없으니 청소할 생각도 없고요.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운 프리스타일 가족 되시겠습니다.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나마 치워서 이 정도예요. 그 물은 빗물인지 식수인지. 얘들아, 그 물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아,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끼 꼈어, 이끼. 물은 네. 갈아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갈아주긴 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네. 한 번씩 갈아줘요. 그 청소도 해주고. 그게 한 며칠 정도만 한 번씩 해주시면. 그건 한 보름에 한 번. 근데 비 오면은 네. 물 아예 안 채워주시겠네요. 비가 어차피 차니까. 그때 이제 비 오면은 빗물로 깨끗이 씻고 네, 또 채워주고 합니다. 자동으로 아. 찾아 자동으로. 근데 견주부는 네. 생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저기 뭐지? 정수기 설치해가지고 정수기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분은 그런 거 신경 쓰시면서 애들은 네. 아니, 저도 뭐 라면 먹고 할 때는 그냥 수돗물 먹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당인지 화장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곳곳에 아무렇게나 배변을 본다는 거. 너희 집 화장실 정말 역대급 규모다. 마당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기도 한데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대형견 네 마리다 보니 그 양이 많은 건지 우와 부덜덜. 스타일도 좋지만 아이들 생각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환경이 애들한테 더 안 좋은 거 아닌지. 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시골 여기 와서 지내면서 얘네가 크게 병치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반도체 회사에 다니며 시골살이를 시작했고 헬리블라 그때 해피랑 막스도 만나게 됐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바로 시골 생활을 한 거라서 와이프가 좀 외로워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암컷, 수컷 한 마리씩 해가지고 막스랑 해피를 입양해서 키우게 됐습니다. 꿈꿨던 걸 다 이뤄가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근데 와이프는 여기 왜 같이 안 사시는 이유가 있어요? 떠났으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떠났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렉스. 그런데 알렉스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알렉스가 네. 좀 걸음걸이가 이상한데요? 제가 수술 한 세 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안 좋아요. 상태가 다리에 지금 다 철심 박혀 있어요. 네 다리 다. 네 다리에 다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때 막스가 저한테 막 이렇게 안기면서 점프할 때 제가 알렉스가 뒤에 있는지 모르고 뒷걸음질 치다가 알렉스를 딱 이렇게 살짝 밟았거든요. 세게 밟진 않았는데.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뼈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치료 받다 보니까 얘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는 가족들도 그러고 이제 다들 막 그냥 안락사 시켜라. 어차피 키우기 힘들다.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안락사 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힘들어도 저희가 키우자. 그런데 막스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니, 마당에 있다가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 식사도 침실에서 하는 것 같고 아빠 침대가 제일 좋다고요. 걔들이 이제 아무래도 털이 많이 날리니까 그런 거 조금 불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좋습니다.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걔들도 같이 막 집에도 같이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밖에서 마당에서 대소변 이런 거 밟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올 때 보면은 이렇게 발도 안 닦아주시잖아요. 네. 보호자도 똑같네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왜 무슨 일이야, 알렉스? 어?
침대는 내 거라고. 이런 애비도 못 알아보는 녀석. 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알렉스가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스가 올라오면 알렉스가 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좀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막스가 눈치 보다가 안 올라가는 경우. 어? 또 무슨 일이야? 혹시 알렉스 눈치 보다가 쏟은 거야, 막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난 모른다.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아,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음 날 외출을 준비하는 보호자인데요. 하림. 세목줄도 끊고 탈출하는 하림이는 견사에 넣어주고요. 앉아. 나머지 아이들은 세목줄로 묶어두는데 이제 너무나 익숙한 것 같네요. 앉아. 자꾸지. 근데 아빠 어디 가게요? 일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애들 이제 묶어놓고 네, 나가야 돼서. 네. 탈출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얘들아 갔다 올게. 아빠 잘 있어라. 집 잘 지키고 있어? 울지 말고. 나갈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라 외출을 자제하려고 해도 일은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오늘은 제발 좀 울지 않고 잘 기다려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림이가 먼저 짖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하울링 오케스트라. 너희들만 힘드냐? 이웃들도 힘들다. 한편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보호자. 최소한의 생활비를 위해서 이마저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인테리어 지금 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평소에 이런 일도 많이 하세요? 그냥 가끔씩.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뭐 특별한 거의 뭐 못하는 일이 없죠. 걔를 열심히 키우는데 그래 어쨌든 목에다 적어봤을 때는 사료값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대형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일당을 많이 주셔야겠네요. 사료값 많이. 많이 줘야지. 다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아이들이 나아지면 좋은 날이 오겠죠? 보호자가 일하는 사이 마을 방송이 시작되고 또 새내새 젊어서 놀아. 더욱 심해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이 일을 어쩌나요. 아빠 언제 와. 빨리 오란 말이야 아빠. 아빠. 그렇게 한동안 마을은 뒤흔들리고도 주민들의 속도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시골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네, 하긴 합니다. 이제 외딴 곳에 혼자 살면 지져도 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날 밤 모두가 꿀잠 중인데요. 왜 그러니 알렉스? 아, 처음에는 그냥 왜 나한테 왜 그러냐. 네 아빠인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내가 얘를 실수로 건드렸구나 하고 그냥 이해해줘야 돼. 예전처럼 또 다칠까 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우, 잠도 제대로 못 자겠다. 왁스 해피 왁스 하리. 아니 누구시길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네. 전설이 쏜다. 얘도 나가면 안 돼. 어, 어, 해피. 어, 해피가 탈출했어요. 해피. 해피 일로. 빨리 잡아요. 또 옆 동네까지 가면 어떡해? 해피. 야, 이런 거는 틈만 보이면 나가버리냐. 야, 너 차에도 차 타려고 왔지. 어우, 보호자가 빠르게 대처해서 장경이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혼나야 되겠어, 해피. 어? 막스도 아버지 태워줘. 에? 와, 막스. 컸다. 근데 아이들이랑 너무 친근해 보이시네요. 막스. 이분은 누구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네. 아이고, 이거 봐, 내 이 검정 옷이 니네한테만 오면 다 버려. 앉으세요. 네. 외출이 어려운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오시는 건데 때마다 아들 집을 보면 답답합니다. 네 방 지금도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냐? 벗고 들어가야 되냐? 아, 신고 들어가요. 내가 뭐. 개가 들어가는 개들도 들어가는데. 또 아버지 잔소리. 여기 오면 두루 잡아줘. 지금도 여기 조금씩 있잖아. 개 이거. 어휴, 진짜 조금 어렸을 때 같으면 막 두드려 패겠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 그러실 때마다 씁쓸합니다. 방 안에 내가 개밥을 놔놨어. 와, 졌다 졌어 아주. 이야, 니네 오늘까지만 놀아. 아버지 간 지가 가고 난 뒤부터 니네 여기 이제 출입 금비시키게 니네 아빠한테 내가 이제 단단히 얘기하고. 아, 뭐 알아들어. 벌써 잔소리 하는 거 봐, 이거. 와, 우리 막스 진짜 대단해. 하, 내가 신발을 신고 두루는 왔지만요. 아, 내가 그 미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시골집에서 야네들이 이 침대까지 들어와서. 아, 우리 아들 여기서 침대하고 개 들고 붙들어 먹고 자요, 이렇게 보듬고. 그리고 이게 진드기 뭐 이런 거 있으면 피부에 진짜 안 좋잖아요. 저기 지금 피부 봐봐요. 한번 살짝 걷어달라고 해서 봐봐요. 맨 윗터에 벌레 물렸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도 정리는 좀 돼 있다마는 좀 더 깨끗이 하고 야네들만 안 들어오면 깨끗하겠다. 뭐, 너 탈이 진드기에 물린 상처를 보여주시려는 건데요. 와, 생각보다 심하네요. 아버지 속상하시겠어요. 애들이 막 이 밖에서 놀던 거 이런 거 막 이물질 다 들고 와서 침대에서 털 들어오고 잘 텐데 거기다 대고 짐 맞추고 들어오고 자니 이게, 아, 나 이거 제발 방에는 개들 좀 들여보내지 마. 밖에서만 키워, 줄로 묶어서. 계속 묶어둘 순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아유, 그래도 저 뒤에다가 한 두 마리. 아,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막스야. 막스,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네, 아드님이 이렇게 여기서 지내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미치고 환장했어요. 이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아빠가 여기 와서 있어줄 테니까 너 수원 와서 돈벌이 하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네가 좀 아빠가 고생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되면 내가 하여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야네들 다 보내줄 테니까 잘 길러줄 사람들한테 어? 잘 정리해서. 아, 파양은 안 되죠. 얘는 자식 같은 애들이랑 7년 동안 키우고 같이 했는데 파양은 안 되고. 저는 애들이랑 같이 하면서 잘 되더라도 애들이랑 같이 하면서 해야죠. 맞지, 해피야? 응?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지. 에휴, 어쩌나요, 이 아들을. 얘들아, 산책 가자. 아버지가 오시는 날에만 산책을 할 수 있다 보니 하도 오랜만에 하는 산책이라 산책 이 소리만 듣고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놈들 서로 가려고. 이거 눈치는 구단이야, 야구들. 하여튼 소리만 들으면 눈치가 구단이라니까 이것들이. 두 마리를 아버지가 봐주시는 동안 두 마리 먼저 산책하려는 건데요. 야, 해피 넌 아니야. 해피 넌 아니야. 해피 다음에. 해피 너 다음 타자.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피랑 알렉스만. 내가 먼저 가야 돼. 다음에. 아,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가운데. 아, 이것도 산책이 아주 목숨을 거는구만. 어? 야, 너는 기다려. 어, 무슨 일이요? 어, 괜찮아요, 권혁 씨? 애들이 너무 흥분했네요. 야, 너네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오늘따라. 아우자, 내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근데 뭘 따라 오셨어요? 아니요, 별거 없어요. 이 안에들 아까 그 배꼽 뭐 이런 거고, 이건 여기야 식빵 좀 사온 거고. 아이고, 잔소리 하셔도 아버지밖에 없네요. 개밥이요, 개밥. 개밥이요? 우리가 족발 먹고 뭐 치킨 먹고 이런 거. 아, 그거를 끓여 주시려고요? 야, 끓여야 주지. 너는 벌써 냄새는 맡았지? 먹을 거라는 거. 먹거리까지 챙겨 오시지만 아버지 마음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 마음 상하죠,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 진짜 이 개들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저 마음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 좀 안 들고 차라리 내가 듣겠다, 내가 와서. 그리고 너 돈 벌어라 되냐, 그런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신난 아이들. 야, 누가 보면 한 10년 만에 산책한 줄 알겠다. 썰매를 끌어야겠다, 썰매를. 너무 좋은 걸 어떡해요. 박사하고 하림이는 얼마 만에 사시간이에요? 둘이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전에. 근데 원래 평소에 잘 못했었어요. 최근에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실 때 산책은 어떠냐면요, 산책하는 애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짖는 겁니다. 보호자는 안절부절, 산책하는 애도 불안불안. 온 동네에 민폐죠. 들리시죠? 네. 네, 그래서 좀 돌아가야겠다, 알렉스. 다음에 또 하자, 응? 가자. 이러니 어떻게 산책을 하겠냐고요. 하지만 오늘처럼 아버지가 오신 날에는 한 달 만에 산책이라 너무 좋지. 이런 날이 자주 오면 좋겠어요. 그것도 양이 적어. 그러겠네. 우리 애들한테는 적어 저것도. 야, 이거 제일 큰 거 박수 줘라. 이야, 냄새 좋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침 넘어가네. 막스, 일로 와. 찬물도 오래가지고 우리 막스가 제일 어른이니까.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피. 알렉스.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으니 자꾸 싸우실 수밖에요. 근데 알렉스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아이고, 우리 알렉스 불편하냐? 여기 내려줄게, 여기다가. 아이고, 내가 너를 생각을 못했다. 좀 낮은 거에다 줄 걸, 자, 이렇게 하고 보고. 야, 잘 먹네, 우리 알렉스. 저기, 나 한도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침 넘어가려고 해. 새끼들, 야. 아니, 막 네 마리 그렇게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나눠줘 갖고 먹는 소리 나니까 사운드가 진짜 비 오는 소리 같은데 약간. 먹방이지, 먹방. 등발들이 있는데 뭐 이놈들. 댕댕이 먹방. 제가 나가더라도 애들이 이제 하울링 안 하고 탈출 안 하고 제가 목줄도 좀, 네, 이렇게 무거운 쇠사슬로 안 맬 수 있게끔, 네, 말을 잘 들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끝까지 그냥 함께하는 삶, 네, 그게 제 꿈입니다.